소니 셀브샷 QX100은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를 보입니다. RX100 마크2와 동일하게 칼자이즈 바리오조나 렌즈와 이미지 센서 그리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앞에는 이게 동일하게 컨트롤링이 존재합니다. 상부에는 전원 버튼과 스테레오 마이크 그리고 NFC 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좌측면에는 줌 레버와 셔터 버튼 그리고 메모리 슬롯과 USB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현재 카메라의 배터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상태 표시창이 있습니다. 메모리가 들어있지 않을 때에는 이곳에 메모리가 들어있지 않다는 표시가 함께 됩니다. 이 상부의 NFC 마크에 스마트폰에 NFC로 활성화시키고 이 스마트폰을 가볍게 태그하면 자동으로 와이파이 설정이 이루어지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QX100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측면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줌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 컨트롤링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있는 광각광원 버튼을 이용해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출 보정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세팅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드는 인텔리전트 자동, 프리미엄 자동, 프로그램 자동, 조리개 우선 촬영을 지원하고 사진과 동영상 모드 등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잡는 방식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다중 멀티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곳을 터치하면 그곳으로 초점이 이동됩니다. 그것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다중으로 포커스를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셔터는 스마트폰에서 조작하여 누를 수도 있고 카메라 측면에 있는 셔터 버튼을 이용해서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게 할 수도 있고 QX100에만 저장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QX100 측면에 있는 스마트폰 장착 어댑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후면에 스마트폰을 장착하여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응하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